라디오 반민특위 사용설명서 1.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와 개념 있는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를 격주로 진행합니다. 2.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스마트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및 주부님들을 위해 건전한 역사 버라이어티 라디오 드라마를 준비했으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변의 스마트 소외 계층에게 들려주세요. 3. 길면 5년, 죽도록 견디기 힘들 때에는 국민의 수다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롭고 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 라디오 반민특위는 청취자들의 후원이 있는 한 진행자들이 장금이 아닌 강금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농협 352-0399-131943 강빛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세요.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버라이어티 역사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개념찬 역사 버라이어티 극장 라디오 반민특위 드라마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드라마 화순탄광의 전쟁 제1화 해방군 오늘도 어머니는 민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탄광 앞마당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민규는 얼른 손을 뺐다. 넌 꼭 여기서 손을 빼더라. 엄마랑 손잡고 가는 게 싫어? 아이, 다 왔잖아요. 엄마가 아들 손잡는데 뭘 그래? 싫어요. 하여튼 싫어. 이 녀석들. 엄마가 싫은 게 아니고요. 아저씨들이 보잖아요. 그게 어쩐데? 자꾸 애 취급한단 말이에요. 갱 안쪽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민규야, 왜 그렇게 갱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그냥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뭐가 궁금한데? 왜긴요. 나도 나중엔 광부가 될 거니까 알아둬야죠. 민규는 탄광 앞마당으로 뛰어갔다. 마당에는 교대를 기다리는 광부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시커먼 깽 안에서 광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여보! 여기요! 여기! 오늘도 고생 많았죠? 고생은 맨날 하는 일인데 뭐. 여기까지 뭐하러 또 왔어? 왜긴요. 민규가 간다고 하길래 따라왔죠. 누마, 네가 매일 왜 여기 있는 출근 도장을 찍냐? 자꾸 탄광에 들락거리다간 너도 우리처럼 광부네 이놈아. 관장님, 광부가 어때서 그래요? 우리가 일본놈들 밑에서야 그저 막장 인생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민규야, 광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다. 민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시커먼 석탄가루가 얼굴로 떨어졌지만 민규는 싫지 않았다. 광부들의 얼굴엔 연신 검정색 땀방울이 흘렀지만 모두 밝은 얼굴이었다. 갑반 여러분들! 오전 작업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각 조별로다가 올바르게 업무 인수인계들 좀 하시고. 반장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말해보더라고.
저 그 지난달 생산량은 어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따 이거 내가 좀 정신이 거시기하다니까 그 자꾸 깜빡깜빡해. 그러게요. 그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요. 무슨? 아직 한참이요? 팔팔해? 에이. 그래, 정 못 맺겠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그마한 체구의 사람 좋은 반장은 광부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반장은 항상 재미있는 농담으로 광부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런 게 그것이 그 지난달 그 생산량을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년 대비해서 3알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 우리 공급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 맞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저 우리들 봉급은 조금만 올리고 그 돈을 모아서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 정도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아유, 그거 좋구만요. 좋아요. 그리고 자치위원회 그 회의할 때 그 정식으로다가 내가 제기해서 꼭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예. 반장님이 책임지기로 약속한 겁니다. 나 팔팔하다고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라니까. 화순 탄광은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였다. 해방이 되고 일제 관리인들이 도망가자 탄광 노동자들은 즉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탄광을 직접 운영했다. 이제 노동자들이 탄광의 주인이 된 셈이었다. 미군들이 탄광마당을 가로지르며 들어왔다. 3,400명의 미군들은 모두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지휘관으로 보이는 미군 장교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석탄가루가 못마땅하며 연신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나는 미 군정청 소속 거츠 대위. 오늘 이 시간부터 이곳 화순 탄광 우리 미군정이 접수합니다. 아울러 우리 미군정은 화순 탄광 관리 소장을 새로 임명했으니 이제 그의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시오. 아니, 뭔 논두리 저게? 가만히 들 좀 있어봐. 거기 보시오, 그 장교님. 근데 우리 화순 탄광은 자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접수는 무엇이고 관리소장은 또 무슨 얘기요? 이건 뭐 그 뭐냐 그 그래요 그 자다가 그 남의 마누라고 궁둥짝 만지는 소리라 이것이 내 말이. 아무래도 그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만든 자치위원회는 불법입니다. 자치위원회는 오늘부터 해산합니다. 아 이거 우리 당황이란 말이오. 왜 당황을 이래라저래라 하는 겁니까? 열쏘! 자이 탁감 베네닛. 미군들이 총에 대검을 꽂았다. 그들의 눈은 마치 적을 앞에 둔 것처럼 이글거렸다. 저놈들 저거 당장 이거 뭐 총이라도 뭐 떨기더네. 아니, 이것이 뭔 날벼락이야? 군정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체포하겠소. 특히 임금투쟁이나 파업을 벌이면 징역을 살릴지 그리하시오.
모두 해산시켜! 미군들이 총검으로 위협하며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섬뜩해진 민규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곁에 꼭 달라붙었다. 아버지. 괜찮다. 괜찮을 거야. 아주머니, 그 소식 들었어요? 뭘? 쌀배굴 또 줄인다나 봐요. 내옵식 주던 걸 이젠 새옵으로 줄인다고 하던데 그걸로 어떻게 닷새를 버티라는 건지. 작년 추석엔 화순 전체가 잔치판이었는데 올해는 떡도 못하게 생겼어. 지난번에 쌀 배급장에서 미군 장교놈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잖아요. 그게 뭐라고 한 건 줄 알아요? 조선인들은 무슨 쌀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욕을 한 거래요, 글쎄.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그럼 조선 사람들이 쌀 먹고 살지? 어? 지들처럼 빵 먹고 사나?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저 광산, 저 논밭 전부 눈 뜨고 뺏길 줄이야. 아이고, 이거 속상해서. 어머니, 저기 미군들이 와요. 개울 건너편에 미군 서너 명이 여자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들끼리 무슨 얘기를 주고받더니 길길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민규의 손을 꼭 붙들었다. 가자, 아주머니, 갑시다. 어서 가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 왜 이래요? 갑시다, 예? 하던 빨래는 다 하고 가야지. 영희 오빠 꼴 나고 싶어요? 할테면 해보라지. 저놈의 아랫도리를 확 잘라줄 테다. 갑시다, 어서요. 자꾸 겁먹고 그러니까 저놈들이 더 그러는 거야. 어른들은 쉬쉬했지만 민규는 알고 있었다. 미군들이 수시로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일까 민규는 아버지가 늦게 오는 날이면 영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왔어. 여보, 당신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속상해서 먹었지. 속상해서. 억울해서 마셨어. 억울해서. 또 무슨 일 있었길래 그래요? 오늘 광부들이 해고당했어. 100명이 넘게.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웬 침입한 놈을 관리소장이라고 앉혀놓더니. 이젠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만 골라서 다 쫓아내고. 이게 말이나 돼? 안 되지. 말도 안 된다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저놈들도 일본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야. 여보, 좀 조용히 얘기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했다. 단지 화순 탄광만의 일이 아니었다. 미군정은 남한의 대부분의 공장과 토지, 자본을 강제로 접수했다. 그리고 친일 자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했다. 민중들의 재산을 빼앗아 반역자들에게 다시 넘겨주는 셈이었다. 1946년 8월 15일 새벽 3시 화순 탄광 앞마당으로 3천 명에 달하는 광부들이 모여들었다.
여자들은 밤새 만든 주먹밥을 광부들에게 나눠주었다. 우리 여자들이 밤을 새워 만든 거예요. 광목 수건에다 싸서 허리춤에 차란 말이에요. 에이, 허리춤에. 아이고, 그 남자들이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애들 같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줘야 한다니까. 여보, 마누라. 어떻게 그 남는 주먹밥 하나도 없는가? 아, 아까 준 건 어째쏘? 아이고, 출출해서 얼른 먹어버렸지. 애기 이 양반아. 에? 쫄쫄 굶든가 말든가 에, 알아서 해요. 이거 보소. 이거 하늘 같은 남편이 대하는 이 꼴 좀 이거 보라. 이거 하늘은 무슨 밤일도 시원찮은 양반이. 반장의 눈에 민규가 보였다. 그런데 민규는 뭔가 불만이 있는 듯 뾰로퉁했다. 넌 아까 전부터 인상이 왜 그러냐? 아, 몰라요. 나 이 녀석 보게? 재수씨, 이 녀석 왜 이럽니까? 자기도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던 이러지 뭐예요. 민서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요. 고집은. 왜 안 돼요? 광주까지 멀어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내가 그깟 70리길을 못 걸어갈까봐 그래요? 아, 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아, 그럼 나도 데려가요. 반장님, 나 따라갈래요. 나도 구경하고 싶단 말이에요. 구경? 무슨 구경이냐? 철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이것이 싸움판이 될 게 뻔한데 애들이 따라가서 어쩌려고 그러냐? 싸운다고요? 왜 싸워요? 불법 집회라고. 그 막는단다. 이젠 남의 나라 해방절 행사까지 막겠다니. 이거 원 분통이 터져서 이거. 아유, 반장님, 반장님. 그 분통은 광주에 가서 터뜨립시다. 이러다가 날 밟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자, 자, 그 주먹밥들 그 다 받았으면 그 그래 그 출발합시다. 아유, 그래요. 좀 사열 그 종대로다. 김씨. 아유, 알았어요. 사열로 맞춰야 돼. 아이고. 자, 민규 엄마,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몸 조심하고. 그래요, 걱정 말아요. 자, 우리 굴진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광부들은 행군을 시작했다. 광목천과 가마니로 만든 깃발과 플랜카드 수백 개가 휘날렸다. 이는 광주는 독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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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쌀을 달러! 쌀을 달러! 쌀을 달러! 이는 광주는 독립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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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을 달러! 쌀을 달러! 얼마 후 행진대열이 모두 빠져나가자 광산 앞마당은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민규야, 가자. 어머니, 해방기념대회가 왜 불법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민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미군은 해방군이라고 했는데 왜? security to Sir, yes, sir. Kid Rock, Backstreet Boys. Oh, you did great. You did great. Let's get off time. 들어오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광부들이 출발했습니다. 몇 명이나 떠났나? 3,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3,000명이라 거의 모든 광부들이 참가했군. 예, 그렇습니다. 화순 탄광은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강해서 위험해. 노조를 와해시키지 않으면 완전한 접수는 어렵지. 하지만 노조에 대한 광부들의 지지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 그 시작은
오늘이다. 지도. 부관은 작전 지도를 펼쳤다. 거실은 광부들의 이동 경로를 체크했다. 그리고 부관, 여기 이곳은 어디인가? 노리째입니다. 광주와 화순을 이어주는 부계입니다. 거치는 붉은 사인펜으로 너리째 부분에 칠을 하기 시작했다. 너리째가 점점 붉게 물들었다. 병력들 출동시켜! 아따, 저놈 저거 왜 아까부터 우덜머리 위에서 맴도는 거야? 저 미군 정찰기예요. 아무래도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모양인데 별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자꾸 거슬리잖아. 야, 이 파리 같은 놈아, 그 기름이 아깝다. 어서 썩 물러가. 땅이 진동하는 굉음의 정체. 그것은 탱크였다. 미군 탱크 4대가 몰려와 길을 막았다. 광부들은 그저 놀랄 뿐이었다. 막을 거란 얘긴 들었지만 탱크까지 동원할 줄은 몰랐다. 곧이어 트럭을 타고 온 군인들이 총을 들이댔다. 더 이상 갈 수 없어. 모두들 화순으로 돌아가시오. 아니죠. 우린 광주에서 열리는 해방절 기념식에 가는 중입니다. 왜 못 가게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탱크까지 몰고 와서 겁을 주는 거요? 그 행사는 좌익들이 대거 참가하는 불법 집회요. 그러니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방을 기념하는데 좌익우익이 따로 있는가? 어쨌든 우리는 가야겠으니까 그 당장 길을 열어요. 돌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어요. 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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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분한 광부들이 미군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3천 명의 광부들이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미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광부들은 탱크를 타고 넘으며 길을 뚫었다. 탱크병! 뭐하고 있는 거야? 움직여! 당장 대결 끊어! 나요, 무슨 짓을! 멈춰! 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 이번엔 광부들이 밀려났다. 거대한 쇳덩어리는 사람을 빨아들여 삼키기라도 할 기세였다. 하고들어서 밀어붙이라고! 결국 대열이 끊겨버렸다. 광부들 중 절반은 빠져나갔지만 나머지 절반은 탱크에 포위되버렸다. 빠져나간 1500명의 광부들은 광주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야! 뛰어요! 뛰어요! 멈춰! 저놈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가 보네! 가자, 가자! 바짝 차립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위님, 저들을 뒤쫓을까요? 아니야, 그냥 두게. 예? 오전 작전은 여기까지.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드라마
화순 탄광의 전쟁 제2화 너리째. 광주에 도착한 광부들은 잠깐 숨을 돌리면서 부상자들이 없는지 살펴봤다. 반장님, 발 좀 봅시다. 내 발은 뭐 하려고? 아까부터 쩔뚝거렸잖아요. 어서요. 아이씨, 괜찮대도. 이러네. 총총 부어 올랐네. 이래가지고는 더 못 걸어요. 이거 지금 아까 그 땡끌을 그 타고 그 넘을 때 살짝 접힐 모양이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반장님, 이 근처에 계시다가 우리가 집회 마치고 돌아올 때 합류하는 걸로 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야 없지. 내 오늘만 벼르고 별로 안 돼. 괜찮아. 이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라고. 응? 괜찮잖아. 참. 반장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내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씨, 이게 참. 내 이게 해방기념대를 꼭 보고 싶은데. 영, 안 되겠구만. 먼저 들고 가게. 그때 민철이 반장을 들쳐업었다. 뭐 하는 거요? 갑시다. 대회 보셔야죠. 아니요, 이거 내년에 보면 될 것을. 내려, 어서 내려. 예, 올해도 보시고 내년에도 보세요. 자, 다시 출발합시다. 광주 시내로 들어간 광부들은 완전한 독립, 쌀을 달라는 구호를 쉴 새 없이 외치며 기념식장까지 행진했다. 그러나 기념식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경찰들이 식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런 젠장! 이거야 믿을 수가 없구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뚫고 가요. 왜 뚫어버리자고. 왜 갑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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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경찰들은 곤봉을 마구 휘둘러댔다. 광부들에게는 탄광 속에서 억세게 단련된 어깨, 그것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캄캄한 갱도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광부들은 앞으로 진격했다. 드디어 경찰의 포위망이 무너져 내렸다. 만세! 조선의 왕 만세! 만세! 조선의 왕 만세! 기념식장으로 들어가자 반장이 제일 먼저 만세를 외쳤다. 반장의 만세 소리를 듣던 민철은 불현듯 1년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그날도 반장은 저렇게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706호 갱이 무너졌다. 발파 작업 중이던 반장이 그 안에 갇혀버렸다. 민철은 한달음에 장비 창고로 달려갔다. 굴착기를 꺼내어 나가려는 순간 총을 든 경비대가 가로막았다. 멋들어간 거야. 누가 허락도 없이 장비를 쓰라고 했나. 사람이 갇혔습니다. 어서 구해야 합니다. 소장님 지시 없이는 어떤 장비도 쓸 수 없어. 언제 가스가 들어찰지 몰라요. 한시가 급합니다.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민철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들은 조선인 광부의 목숨쯤은 석탄 한 줌 취급도 하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구조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관리소장은 행적이 묘연했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민철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작은 곡괭이 하나를 가지고 706호 갱 입구로 향했다. 너 또 무슨 일이야? 갱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안 보이나? 싹 물러가! 비키슈! 이놈이 네가 채찍 맛을 봐야 또 정신을 차려! 주먹이 날아갔다. 경비대원은 정신을 잃고 나가 떨어졌다. 민철은 사고지구를 향해 나아갔다. 그 사이 갱은 더 무너져 있어 이젠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공간만 남아있었다. 반장님! 접니다! 민철인가? 예!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죠. 가스가 조금씩 들어차고 있었다. 민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곡괭이질을 시작했다. 뭐 하는 건가? 이보게 민철이 그만 두게 죽음을 버텨세요. 곧 꺼내줄 테니까. 그러다가 자네까지 위험해. 지금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하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뭐라도 결판이 나겠죠. 몇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작은 구멍이 뚫렸다. 민철은 그 구멍 안으로 손을 더듬었다. 반장의 손이 잡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가스에 중독된 두 사람은 더 이상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다. 자네까지 죽을 필요는... 반장님,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반장님, 살아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건가? 눈물이 흘렀다. 평생 일본 놈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다가 결국엔 이 칠흑 같은 막장에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원통했다. 자꾸만 눈꺼풀이 무거워왔다. 그때 저 무슨 소리지? 거기 살아있어! 정신 차려요! 구조... 지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요! 해방이 됐단 말이요! 해방! 해방?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방금 일본 놈들이 한국 선언을 했단께! 우리는 이제 해방이요! 그러니까 죽지 말고 무조건 버티라 이 말이요! 죽어도 만세 한 번은 외치고 죽어야지! 해방이 왔는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새어들어왔다. 저 먼 곳 어디에선가 만세 소리가 들렸다.
저 내가 만세! 만세를 외치는 광부들의 모습은 당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일제하에 비참한 막장 인생들이 아니었다. 해방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주인들이었다. 대위님, 광부들이 광주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병력들 배치시켜. 예, 다시 한번 전달해. 이번 작전의 목적은 체포, 검거가 아니다. 명령은 단 하나, 너리째 고개를 넘을 때까지 무조건 몰아붙여라. 짐승몰이하듯. 예, 알겠습니다. 화순으로 돌아오는 길, 광부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해산작전에 돌입한 미군들과 싸우느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셀 수 없었고, 체포되어 끌려간 사람만 해도 몇백 명이었다.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으려나? 금방 풀려나야 할 텐데. 아니요,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금방 나오겠죠. 그러면야 좋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이 걱정이 되는구만. 험한 꼴이나 안 당해야 할 텐데. 아이고 반장님, 그 반장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힘 좀 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금방 풀려나올 거예요. 금방.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철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일제 때나 마찬가지인 경찰에게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저놈의 정찰기가 또 이 바리 같은 놈아 쏙 물러가. 너 같은 놈은 그래 이게 한 손바닥이다 이놈들은. 반장은 애써 사람들을 웃겨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예감 때문이었다. 예감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대열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또 미군들이에요. 반장님, 어서, 어서 업혀요. 반장으로 본 민철은 자꾸만 대열 뒤로 처졌다. 따라붙은 미군 병사들이 개머리판으로 등짝을 내리찍었다. 두 사람은 논두렁에 나뒹굴었다. 시커먼 군홧발이 얼굴로 날아들었다. 민철은 코피를 주르륵 쏟았다. 정신이 아득했다. 미군 병사 하나가 반장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일어나서 빨리 걸으라는 뜻인 것 같았다. 반장은 겨우 상관심만 일으켰다. 그래, 간다, 간다고. 간다니까, 제발 그 좀 더 치우자. Mouth complete. Skip, more ammo. Go, go. 알았다고. 민철이 자네 괜찮은가? 야 이놈들아, 어떻게 사람 얼굴을 이 모양으로다가 만든다는가.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 왜 이렇게 반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반장의 허벅지에서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반장님. 이번엔 민철이 허벅지에 대검이 꽂혔다. 민철이는 반사적으로 총을 움켜잡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왜? 왜?
Lucky Nassau.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민철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었다. 달리는 동안 짐승이 된 것처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홀로 남은 반장마저 잊어버렸다. 젠장기 바지가 하얀색이었는데 이게 시뻘게 젖었네. 이봐 양코 양반, 알았어 알았다고. 얼른 일어나고 싶은데 바지가 피에 젖었어. 무거워서 그래.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는가? 겨우 너릿째 정상으로 올라선 민철은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너릿째 고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피에 젖은 광부들이 짐승처럼 쫓겨다니고 있었다. 피탈길에서 골짜기로 떨어지는 광부도 보였다. 지옥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그건 지옥이었다. 사망자 30명, 부상자는 500명을 넘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여럿 있었다. 반장의 시신은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반장의 시신을 본 민규는 현실감이 없었다. 사람이 아니라 너덜너덜한 고깃덩어리 같았다. 어머니, 저게 우리 반장님이에요? 민규야, 보지마. 눈 감아서. 아닌데, 저건 우리 반장님 아닌데.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 선생님! 물 가져와! 물 가져와! 아, 알았어요! 아버지는 며칠째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밥은커녕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다 밤이 되면 괴성을 지르며 날뛰었다. 무슨 날 아무도 못 봤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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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보, 제발, 제발 이러지 말아요, 여보. 죽어! 나 죽을 거야! 저놈들이 우리를 모신다! 여보! 제발! 민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게 귀신이라도 달라붙었나 싶어 무서웠다. 이 모든 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저 꿈이었으면 싶었다. 반장의 시신을 태운 상여가 탄광 앞마당에 도착했다. 광부들은 작업을 멈추고 모두 마당으로 나왔다. 민규는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이제 반장님의 넉살 좋은 웃음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 슬펐다. 그때였다. 저 멀리 누군가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걸어왔다. 뼈만 앙상한 몸, 황폐한 두 눈, 갈라터진 입술. 그는 반장의 상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한참을 흐느꼈다. 민철이었다. 반장님, 그날 나 다 봤습니다. 반장님이 총에 맞아 눈두렁에 꼬부라져 생피를 썼고 다리가 날아간 채로 대밭으로 막 기어가는데 그놈들이 칼로 머리를 찌르고 목을 찌르고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반장님을 골짜기에 던지는 걸 그걸 내가 다 봤는데 그런데 나는 나만 살겠다고 봐줄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민규 아버지 잘못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드라마 화순탄광의 전쟁 제3화 전쟁. 화순작전 책임자 거칠은 부관이 건네준 유인물들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유인물은 매우 조잡하고 거친 방식으로 등사되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베껴 쓴 유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광부들이 몰래 돌려보는 걸 압수했습니다. 예전부터 탄광 노조에서 발행했던 신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선동하는 내용이구만. 그런데 이 신문 이름이 특이해. 칸데라. 칸데라. 예. 광부들이 석탄을 캘 때 밝히는 전등이라고 합니다. 부관, 이 신문이 왜 아직도 발행되고 있는 걸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 이걸 찍어내고 있지? 죄송합니다. 아직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자넨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나? 아마도 수배된 노조 지도부들이 타지역으로 도주한 게 아니라 이곳 화순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뜻 같습니다. 빙고. 하지만 반은 틀렸어. 그저 숨어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파업까지 준비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여태 그 자들을 못 잡고 있나? 그게 광부들이 숨겨주고 있어서 체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심한 자들이야. 어제 시위엔 광부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참가했다. 속히 지도부를 검거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경찰 손에만 맡겨둘 순 없어. 우리가 직접 움직인다.
환장의 장례식 후 아버지는 차츰 기력을 회복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집에도 자주 못 들어올 정도로 바빠졌다. 민규는 아버지가 왜 바쁜지 대강은 알고 있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쉿! 그러다 민규께겠어. 나도 조심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다 당신까지 위험해질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파업 준비는 해야겠는데 간부들이 직접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 일을 대신해야지. 일어나야겠어. 저 감자나 좀 챙겨줘요. 은신처에 먹을 게 떨어졌어. 여보. 아내는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민철은 잠든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순간 마음이 시리듯 아팠다. 그 아랫던 아들은 어느새 말이 없어졌고 항상 뭔가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이 어린 것의 마음에는 어떤 상처가 새겨졌을까? 언젠가 아물날은 올까? 민규야,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너 아버지랑 같이 갱 안에 들어가 보자. 광부들이 일하는 거 구경도 시켜주고 탄 캐는 법도 가르쳐줄게. 아버지가 꼭 약속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민규는 뭐라 대꾸하지 않고 계속 잠든 척했다. 이 불안한 날들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요즘 경찰들은 시위 주동자를 잡는다며 수시로 탄광촌을 들쑤시고 다녔다. 오늘 낮에는 미군들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나 모른다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참 하는 말들 니놈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아니다.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여. 내 남편도 죽였는데 나를 왜 살려주냐. 죽여. 죽여보라고. 멀찍이 떨어져 구경하던 민규에게 미군 장교 한 사람이 다가왔다. 민규는 얼어붙기라도 한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장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참이나 민규를 노려볼 뿐이었다. 무서웠다.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했으면 싶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엔 오줌까지 마려워졌다. 그러더니 현기증이 돌았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다. 오줌질인 내가 코를 자극하자 민규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얼마나 지렸던지 바지가 다 젖어버렸다. 장교는 민규의 손에 초콜릿을 쥐어주었다. 꼬마, 선물이다. 집에 가서 바지 갈아입어. 부관, 본부로 가자. 예, 대위님. 그때였다. 미군 집차를 향해 작은 돌멩이들이 날아왔다. 저기, 저 숲입니다. 다신 곳은 없으십니까? 당장 수색하겠습니다. 됐어. 그만두게. 대위님, 우릴 공격했습니다. 이 돌멩이들을 보게. 마을 꼬맹이들 짓이야. 다시 출발해. 장교는 숲속으로 초콜릿을 한 움큼 던졌다. 집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숲속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나왔다. 새총을 손에 든 소년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모두 너릿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들이었다.
10월 30일 오후 4시 정각. 황부들은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미군정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다음날 706호 갱 안에서는 굴진반 광부들의 회의가 열렸다. 8.15 때 잡혀간 광부들을 석방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고 하는군요. 야, 나쁜 놈들 그냥 그러게. 쌀 배급도 안 된다, 석방도 안 된다. 아니 그럼 협상은 왜 하자고 한 거야? 아, 그러게 말이오.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병력들을 증강해서 탄광촌을 포위했어요. 아마 곧 진압군들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뭐 해도 너만. 아 됐어. 미친놈 좀 못하면 오라고 해. 나하고 있을 줄 아나 본데. 아주 범죄인데. 우리도 무기장 하자고. 아, 무기가 있는데. 맞아 무기가 있어야 돼. 올쏘!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신중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봅시다. 일단 탄광 초소의 비상 사이렌을 마을 회관으로 옮겨 설치합시다. 그리고 순찰초를 편성해서 마을 입구를 감시해야 됩니다. 자, 어서 움직입시다. 예, 그래요. 가자고. 광부들이 모두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민철은 칸데라 신문을 베끼기 시작했다. 잉크가 모두 떨어져 이젠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 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으슬으슬 추웠다. 며칠째 탄광 속에서 잠을 자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철은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무기라고 해봐야 곡괭이 돌멩이 같은 것들 뿐인데 미군의 탱크와 기관총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진압군이 한 번에 마을로 들어오면 끝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순식간에 짓밟히겠지. 진압군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법을. 그때 저 멀리 갱 입구 방향에서 칸데라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이 없는데. 거기 누구요? 누구냐니까? 아버지? 민... 아, 네가 웬일이냐?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가 대신 가보라고 해서. 이거 아버지 갈아입을 옷이랑 주먹밥이요. 왜?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어서 얘기해봐. 누가 엄마를 자꾸 감시하나 봐요. 민규야,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경찰들이 아버지까지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알지? 그래서 아버지 지금 숨어있어. 이거 아버지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엄마가 할 수가 없어. 수상한 사람들이 자꾸 엄마를 따라다녀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전해줘야 해. 숲에 놀러가는 척했다가 산길을 따라서 가. 알았지? 그리고 민규야, 아버지는 아무 죄 없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숨어있는 거야.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민규야, 너 그건 꼭 알아야 된다. 응? 민철은 아내와 민규가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이제라도 모든 걸 접고 모든 걸 잊은 채 가족들 곁으로 가고 싶었다. 가족들을 데리고 미군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훌훌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너리째의 참혹한 죽음들, 잡혀간 광부들의 얼굴이 떠올라 입술을 깨물었다. 저 이제 갈게요. 잠깐만, 민규야. 예?
너 갱도 안을 구경하고 싶어 했잖니. 기왕 여기까지 들어온 김에 잠깐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민철은 아들의 손을 잡고 갱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시켜주었다. 민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다. 곡괭이를 들고 채탄 작업을 할 때는 웃음마저 피어올랐다. 갱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넓은 곳이 나오는데 여길 동궁이라고 부른다. 광부들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작업회의도 하지. 발파 작업을 할 땐 임시 대피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발파 작업이요? 왜 대피해요?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서 암석을 허무는 거야. 폭발력이 크고 파편도 튀니까 근처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래서 여기 동궁에 대피했다가 다시... 그래, 그 방법이 있었어. 아버지. 민규야, 여기서 나가자. 어서. 네. 경찰병력 등 진압군부대는 탄광촌으로 통하는 다리 앞까지 집결했다. 잠시 후 있을 진압작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서둘렀다. 그러나 거치대위는 인근의 동산에 올라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대위님, 복귀할 시간입니다. 작전 개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상관없어. 여기가 햇빛이 잘 드는군. 주변 경치도 잘 보이고. 대규모의 진압군이 편성되면서 거츠대위는 작전 지휘권을 빼앗긴 상태였다. 그러나 거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압작전 계획을 비웃는 듯 했다. 대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무슨 얘기지? 왠지 대위님께서는 이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 그건 말이군. 부관은 저 작전이 성공하리라고 보나? 광부들이 군대를 이길 순 없겠죠. 그건 그렇겠지. 하지만 아군의 피해도 크다면 성공한 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저 작전은 바보 같은 작전이야. 군대와 민간인의 싸움입니다. 간단하게 진압될 겁니다. 그럼 내기라도 해보자고. 광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작전은 실패하고 말. 이제 시작인가 보군. 여기서 지켜보자고. 자네도 좀 쉬어. 저녁이 되면 바빠질 테니까. What the fuck? 백기를 높이 치켜둔 한 무리의 소년들이 다리를 건너오고 있었다. 소년들은 다리 중간 즈음에 도착하더니 자리를 잡고 이상한 놀이를 시작했다. Hey, kid! Get out! It's dangerous out here! Can't you hear me? Fuck up! 소년들은 못 들은 척 한참이나 놀이를 계속했다. 결국 미군 몇몇이 소년들을 끌어내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년들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Fucking cowards! We are ready! Let's move out! 그때였다. Stop! Stop! Retreat! Move back! Move back! Hurry! Motherfucker! 소년들을 잡으러 갔던 미군들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혼비백산한 듯 부대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다리 폭파 사건은 어떤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진압군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은 대단히 컸다. 지휘부는 긴급히 작전을 변경했다. 새로운 작전의 책임자로 거치대위가 재임명됐다. 최소한의 정예 병력으로 외과 수술식 작전을 하겠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대, 특무대 대원들을 주십시오. 지도부는 마을회관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했다. 최소 며칠간은 다시 진압군을 보낼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동안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었다. 예, 누구십니까? 순찰조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고생 많았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저기... 아니, 안색이 안 좋은데 몸이 아픈 것 아닙니까? 어디 약이 있을 텐데. 죄송,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뭐야! 11월 4일 새벽 4시 26분 비상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놀라 깨어난 광부들이 문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수백 명의 광부들이 길을 막았다. 곧이어 또 수백 명의 광부들이 달려왔다. 당황한 미군들은 총구를 들이댔지만 광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광부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다. 미군의 차량 4대는 2,000명의 광부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다. 차량들에는 입에 재갈까지 물린 노조 간부들이 짐짝처럼 구겨져 있었다. 광부들은 그들을 구하려고 몸싸움을 시작했다. 민철이가 겨우 구출되어 차에서 내려왔다. 그 사이 앞쪽의 광부들은 지휘 차량으로 보이는 집차를 흔들기 시작했다. 몇 명의 광부들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집차는 광부들을 치면서 돌진했다. 나머지 차량들도 그 뒤를 따라 돌진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깔렸는지 차량이 위아래로 들썩거렸다. 마을을 빠져나가기 직전 뒤늦게 달려온 광부들 천여 명이 또다시 길을 막았다. 언덕 위의 광부들이 집차를 향해 통나무를 던졌다. 집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뒤따르던 차는 앞차를 들이받고 나뒹굴었다. 그러나 두 대의 차량은 결국 놓치고 말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숨이 끊어진 사람도 여럿이었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피투성이었다. 총을 맞고 죽었으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다. 차에 깔린 시신들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민규는 어머니의 곁에 꼭 붙어다니며 시신들을 확인했다. 그러다 어느 시신 앞에서 두 사람은 발을 멈추었다. 팔과 다리가 묶인 채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었다. 얼굴이 완전히 짓이겨져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가요. 가자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가요. 여보.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라니까. 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래요. 어머니, 그냥 가요. 빨리 집에 가자니까. 어머니는 혼자라고 말한다. 민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눈과 귀를 막은 채 숲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왜 저러는 거야? 보면 몰라? 아버지 아닌데, 진짜 아닌데, 아버지랑 체격이 비슷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아버지는 미군들한테 잡혀간 거야.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고. 민규는 아버지의 죽음을 부정했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시신의 옷, 며칠 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때 한 무리의 소년들이 민규에게 다가왔다. 예전보다 더 많은 소년들이 함께 있었다. 그중 대장으로 보이는 듯한 소년이 새 총을 내밀었다. 너도 우리랑 같이 싸우자. 싫어. 네 아버지도 죽었잖아, 미군들한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우린 매일 11시에 느티나무 밑에서 모여 함께 싸우고 싶으면 그리로 와. 얘들아, 가자. 소년들이 사라졌다. 민규는 자신도 모르게 악을 쓰며 발을 불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지도부 6명을 검거했고 차량 2대와 대원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광부들의 피해는? 정확하진 않지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3일간 장례를 치를 거다. 2차 공격은 내일 새벽에 개시한다. 대위님? 뭔가? 광부들이 계속 협상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무시해. 지도부도 대부분 검거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중지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협상이 아니라 파업을 파괴하는 거다. 완전한 파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지금 전쟁 중이다. 알겠나? 전쟁이란 말이다. 희생은 불가피해. 그럼 공격 시기라도 늦춰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 우간, 지금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건가? 도덕적으로도 용납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잘 들어. 도덕 따윈 평화로울 때 찾는 거야. 전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자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지. 우리 임무는 점령. 완전한 점령. 알겠나? 대답해! 예, 알겠습니다. 11월 6일 새벽 5시 30분 미군은 2차 공격을 개시했다. 이번엔 미군정 CIC와 육사단, 국방경비대와 경찰병력, 정찰기까지 동원했다. 한참 장례를 치르던 광부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번 작전은 폭도 99명을 체포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제 파업은 진압했습니다. 곧 후속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탄광촌 사람들의 악몽은 계속됐다. 검거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났다. 검거를 피해 도주한 광부들은 산으로 올라갔다. 도피자의 가족들은 수시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너는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 하니까 숨소리도 조심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등졌다. 민규는 다시는 탄광에 가지 않았다. 광부가 되고 싶었던 꿈은 사라졌다. 그 대신 매일 11시가 되면 느티나무 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탄광촌 소년들 여럿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매일 11시 느티나무 밑에 모여들던 그 소년들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년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짐작했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라디오 반민특위 역사 드라마 화순 탄광의 전쟁. 출연 안중근, 헝그리 보이스 액터, 이배우, 미래, 신나, 왕, 윤동주. 대본 연출 류성, 진행 강빛분, 편집 곽PD, 번역 성범이, 제작 라디오 반민특위.